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포브스입니다. 디아블로 4 인터뷰, 더 큰 미래 시즌, 플래티넘 획득, 우버 유니크 드랍률에 관하여. 디아블로 4 악의 종자 시즌이 7월 20일 열리고 블리자드는 지난주 스토리라인과 중심 메카닉을 공개했습니다. 플레이어는 시즌1에서 악의 심장을 파밍해 방어구 소켓에 끼워 독특한 빌드를 만들게 되고요. 땅을 뒤덮은 전염병을 없애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 시즌 출시를 앞두고 그3는 게임 디렉터 조 셸리와 총 매니저 로드 퍼거슨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시즌 규모와 관련해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번 시즌1은 미래 시즌보다는 다소 작은 규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즌1은 디아블로4 본편과 병행해 개발됐을 뿐 아니라 향후 시즌은 시즌1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퍼거슨은 디아4는 라이브 서비스이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시작이듯이 시즌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시즌은 디아4와 정확히 동시에 개발됐을 뿐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시즌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면서요. 시즌에 시간 제한 미션이나 시간 제한 스토리는 없습니다. 단 그걸 향후 시즌에 넣는 걸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미션과 스토리가 첫 주부터 공개되지만 그건 주요 스토리 라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퀘스트 라인에 불과합니다. 즉 새로 도입된 심장 파밍 메카닉의 맥락을 설명하는 정도죠. 시즌에서 압도적 대부분의 시간은 그 새 빌드를 노가다 하는 데 쓰일 겁니다. 셸리는 시즌1에 들어가는 스토리는 악의 종자가 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액트 같은 구조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즌 3주차에 여러분이 집중할 핵심 컨텐츠는 악의 터널을 플레이하고 악의 심장을 얻어 그걸로 빌드를 최적화하는 게 될 거라면서요. 이 외에도 대화 중에 나온 시즌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는 예전에 공개된 내용이고요. 일부는 새로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1. 다른 라이브 서비스 게임도 즐기는 플레이어 입장에서 디아블로4가 여타 게임과 다른 가장 큰 차이는 시즌이 무료라는 겁니다. 스토리라인, 메카닉, 시즌 캐릭터 생성 모두 무료고 배틀 패스에도 무료 구간이 있습니다. 유료인 건 오직 $10짜리 프리미엄 배틀 패스 뿐입니다. 프리미엄 배틀 패스에 캐릭터 성능에 영향을 주는 건 없고 오직 꾸미기 아이템만 있습니다. 이 독점 코스메틱을 제공하는 더 비싼 가속 배틀 패스도 있긴 한데요. 그것도 막 미치도록 멋진 말이나 갑옷 세트 같은 걸 주는 게 아니라 그저 감정 표현 이모트를 줄 뿐입니다. 3. 일부 플레이어가 혼동할 수 있어 말하는 거지만 배틀 패스 100등급에 도달하기 위해 시즌 끝날 때까지 캐릭터가 레벨 100을 달성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셸리는 열심히 플레이하는 유저든 가볍게 플레이하는 유저든 모두 배틀 패스를 완료할 수 있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설령 일주일에 몇 시간만 플레이하더라도 도전 과제들을 한다면 시즌 12주가 끝날 무렵에는 배틀 패스 등급을 모두 달성할 수 있습니다. 4. 배틀 패스는 게임의 프리미엄 통화인 플래티넘을 얻을 수 있는 주요 수단인데요. 그 외에는 게임 내에서 번들로 직접 현금을 주고 사야 합니다. 플래티넘은 포트나이트 배틀 패스의 V-버그와 비슷한 시스템인데요. 다만 디아포는 배틀 패스를 얻는 플래티넘으로 다음 시즌의 배틀 패스를 사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플래티넘을 모아놨다가 값비싼 방어구 세트를 사는데 쓸 수도 있습니다. 5. 시즌에 추가되는 32개의 심장 중 특정 직업 전용 심장 능력도 있고 모두가 쓸 수 있는 중립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 외 영구적으로 추가되는 새 전설 위상과 유니크도 특정 직업 전용과 중립적인 것이 섞여 있을 예정입니다. 6. 심장 소켓은 보석 소켓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쓸 수 있지만 장신구는 예외입니다. 장신구는 심장 소켓만 있고 시즌이 끝나면 일반 소켓으로 전환됩니다. 이번 시즌에는 로얄 이상의 새로운 보석 등급은 추가되지 않습니다. 7. 새 악몽 던전 로테이션도 이번 시즌 추가될 거고 이건 매 시즌마다 그럴 겁니다. 8. 99%가 버프였던 지난번 패치와 달리 새 시즌이 시작되면 1년의 너프가 있을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너프할지 셸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늘 버프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 너프도 해야 한다는 익숙한 답변만을 내놓았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이 어느 시점에는 이 문제를 대처해야 한다면서요. 9. 개발진은 처음엔 이번 시즌에 추가되는
새 우버 유니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정정했고 하나의 새 우버 유니크가 시즌1에 추가됩니다. 그스니는 우버 유니크가 왜 그토록 미친 듯이 낮은 확률로 떨어지냐고 압박 질문을 했습니다. 셸리는 낮은 확률에서 나중에 확률을 더하는 건 쉽지만 그 반대로 흔한 걸 희귀하게 만드는 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미래 언젠가 드랍률이 지금처럼 100만분의 1 정도의 희귀도는 아닐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즉, 글쓴이는 왜 많은 유니크가 전설 아이템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유니크는 위상과 짝을 잃은 전설보다 꼭 더 강한 궁극의 장비로 설계된 게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즉, 유니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노골적으로 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특정 빌드를 더 독특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이건 과거 디아식의 모든 통하는 빌드에는 모든 유니크가 필요하다는 것과는 다른 시스템이라네요. 10일 마지막으로 글쓴이는 대체 왜 시즌을 하기 위해 캠페인을 필수로 완료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플레이어의 소수만이 캠페인을 실제로 끝까지 완료할 뿐 아니라 디아4 같은 긴 게임에서는 더더욱 그런데 말이죠. 그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첫째, 디아4의 캠페인은 훌륭하고 모두가 경험해 봐야 한다. 둘째, 캠페인은 게임의 모든 시스템을 익힐 수 있는 좋은 창구고 사람들을 월드 티어 3와 그 모든 엔드게임 활동으로 곧장 떨구면 너무 혼란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이 캠페인을 끝내지 못했는데도 시즌으로 바로 뛰어들고 싶다면 캠페인을 다 깬 친구에 합류하면 된다고 합니다. 디아4 악의 종자 시즌은 7월 20일 시작됩니다. PC 게이머입니다. 디아4의 수십억 데미지 드루이드는 정상이 아니며 가까운 미래에 바뀔 수 있다고 블리자드가 말하다. 디아블로4는 전적으로 빌드에 관한 게임입니다. 직업, 스탯, 스킬, 장비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눈 깜빡할 새에 얼마나 많은 악마들의 엉덩이를 걷어차 줄 수 있는지가 결정되죠. 어떤 빌드는 매우 강력하고 어떤 빌드는 그렇지 않은데요. 번개 분쇄 2.0이라 불리는 빌드는 막대한 데미지를 가합니다. 망가진 빌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말이죠. 해당 빌드를 만들어낸 스트리머 몫이는 지난 며칠간 그 빌드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공유해왔습니다. 지난 7월 7일에는 거의 10억에 가까운 데미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게 당시 디아4 역대 최고 데미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인상적인 수치였죠. 하지만 불과 하루 뒤 그는 그 수치를 거의 2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한 불행한 지옥의 하수인에게 무려 18억에 달하는 펀치를 날린 겁니다. 정말 따끔했을 테죠. 어떻게 그렇게 메가톤급 데미지가 가능한 걸까요? 이건 버그도 아니고 취약점을 남용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전설 아이템 위상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빌드를 세심히 깎고 파쇄 공격에 막대한 데미지를 누적시키도록 설계한 결과입니다. 이 빌드를 완성하는 과정은 꽤나 복잡한데요. 한마디로 지속적으로 큰 치명타를 날려 데미지 배율을 증폭시키고 계속 광역 번개 피해를 발동시키는 빌드라 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머 몫이는 이 빌드를 쓰면 저에게 치명타 데미지를 1000% 넘게 띄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색 꿈의 경로 상태로 적을 때리면 때릴수록 이 치명타 데미지 배율은 더 쌓이게 되고 나중에는 계속 치명타만 날릴 수 있죠. 이 전체 빌드에는 랜덤한 요소도 있습니다. 디아4 일부 던전은 다른 던전보다 데미지 중첩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곳에서 모든 걸 한 번에 죽여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몫이 역시 이 빌드의 데미지 폭증은 대규모 적들을 한 방에 처치하며 스노우볼을 굴리기 전까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우버 릴리스와 같은 강력한 보스와 상대할 때는 이 빌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미지를 쌓아 올리기 위해 잡아먹을 만한 몹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른 스트리머 에코 핵은 우버 릴리스 상대로도 터무니없는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는 걸 보였습니다. 싸우는 도중 한 지점에서 21억 데미지를 입혀 디아4 통틀어 가장 어려운 적을 단 90초 만에 가루로 만든 겁니다. 고속력으로 몹을 죽여 데미지를 쌓아 올리는 번개 분쇄 드루이드와 달리 스트리머 에코 핵은 분쇄 독 드루이드라는 빌드를 썼습니다. 막대한 독 피해를 중첩시키고 큰 치명타를 날리는 빌드죠. 그래서 이 빌드는 장점과 단점이 앞선 빌드와 반대입니다. 분쇄 독 드루이드는 큰 적과의 1대1 싸움에서는 굉장하지만
일반 던전 런에서는 덜 효율적인 겁니다. 어느 쪽 빌드든 이들이 달성한 데미지 수치는 정말 미친 수준인데요. 이건 시작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스트리머 몫이는 적절한 환경 하에서는 플레이어가 한 번의 공격으로 1000억 이상의 데미지도 띄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스니는 이런 식으로 비디오 게임을 플레이할 인내심은 없지만 그렇게 즐기는 사람을 비판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스니 역시 엘든링을 할 때는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것보다는 특정한 방식으로 키워 순간적으로 적을 녹여버리는 걸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누군가 디아포가 좀 망가진 건 아닌지 적어도 심각한 너프가 좀 필요한 건 아닌지 의구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웹진 PC게이머즈에 보낸 성명에서 블리자드는 이런 터무니없이 높은 데미지 숫자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걸 확인해줬습니다. 블리자드 담당자는 이런 행동은 의도되지 않은 거라며 개발팀은 밸런스 향상을 위해 가까운 미래에 그걸 바꾸는 걸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언제 수정이 이뤄질지는 말하지 않았는데요. 그스니는 꽤나 빠르게 수정이 이뤄질 거라 내다봤습니다. 그러니 드루이드 유저들은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겨두라네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내였습니다.